이 아치형 문을 열면 자자자 방이 있어요. 뭐야 이게? 방 안에 방. 저는 만약에 우리 의뢰인께서 이 집에 이사를 오신다면은 이쪽 공간을 막내가 쓰면 어떨까? 막내가 네 살이니까. 아 그리고 또 옷장 얘기하셨죠? 자자 드레스 룸이 있어요. 방 아니야? 와 깊다. 자, 화장실 있고 건식으로 쓸 수 있는 또 건식 습식. 정말 잘 구해왔어. 요 공간으로 들어오면은 요거만이 놀라셨죠. 미니 거실이 있어요. 사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거실에다가 아이 매트 깔고 거기다가 장난감을 다 두잖아요. 네. 아이 여기다가 커튼 같은 걸 하나 달면요. 24시간 항시 놀이방인 거야. 그러니까 거실을 아이들에게 내줄 필요가 없고 따로 주는 거야. 자 그러면 이 문으로 가시죠. 와 진짜 크다. 방 크죠? 와, 크다. 이게 넓은 방인데 이 침대가 너무 커요. 와 너무 크죠? 네. 그리고 옆쪽에 붙박이 장까지 있어요. 아이들이 커서도 쭉 쓸 수 있는 방. 그러네요. 아 화장실. 여기도 부스가 있어요.